이제 이 박스 정들 것 같아. 야구? 야구 승료되기. 2024 KBO 정규리그의 승리요정이 되어주세요. 다음으로 뭔가 좀 즐거운 송캐스트. 와 이거 뭐야? 와 이런걸? 아니 내가 골대전 했으니까 축구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야 알못이거든요. 일단 두산 정수빈 씨가 누구예요? 빌린거예요. 저는 응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단 한번 가서 야구장의 문화를 한번 체험해보도록 할게요. 야구장 갔는데 요즘에? 맞나요? 아니 제가 오늘 지금 폰캐스트 받았는데요. 폰캐스트요. 저 유튜브 찍는 거요. 폰캐스트라고 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장을 갔는데 전 야구를 잘 모르잖아요? 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두산이 꽉다를 칠 때 일어나서 응원하는 거고 투수가 던질 때는 앉아서 응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눈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 던지는 분이 던질 때는 앉아서 그리고 이제 빵망이 때릴 때는 서서? 오 꿀팁이네. 난 다 서서 응원할 뻔했네. 아 진짜 미안한데 공이 안 보여. 공이 어디로 갔는지를 항상. 아니 네가 볼 필요는 없지. 그거 선수가 보는 거지. 제 친구도 티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일 텐데. 제가 승리요정 돼야 되거든요 오늘. 승리요정 승리하겠지요. 아니 영혼이 없으시네요. 알겠어요. 하는데 지금 간다고 신나하니까 영혼이 없네요. 집에서 일단 영통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직장인 친구여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는다. 공은 내가 볼 필요 없다. 오케이 접수. 공기반 소리반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여주씨랑 나랑 저기 키스캠 뜨면 어떡해? 우리 뽀뽀해야 돼? 뽀뽀해야지. 구독해주세요. 아니지 여주씨 자극적인 거 잘 못하네. 구독하면 키스. 아 저기서 치어리딩 하는 건가? 대박 나 치어리더 구경 처음 해봐. 나 박기량 씨 알아. 엄청 예쁘시던데. 오늘 박기량 씨가 오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몰라요. TV에 나왔잖아. 나도 TV 나온 사람이긴 한데 뭔가 그래도 신기해. 와 오늘 진짜 덥겠다. 땡볕에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고 있어. 너 홈런볼 살 거 그랬다. 근데 홈런볼은 살려야 되는 게 가요. 야구장 좀 뛰다 갈까? 피켜! 과연 오늘 건질 게 있을까요? 과연 건질 게 있을까요? 나 이 노래 좋아해. 나 키스 오브 라이프 좀 좋아졌어. 약간 팬 됐어. 노래도 잘하고 안무도 잘하고 멋있던데. 가이드 버전이? 그렇지. 엉터리 영어. 야구장 응원가 약간 락이라 좋아. 미아요. 누구보다 오늘 소리 크게 지를 것 같은데. 아닌 척. 야구 팬인 척. 근데 왜 부산만 나와? 여기가 그거 홍보장이어가지고 쓱은 안 해줘. 아니 공평해야지. 쓱댁을 가면은 부산 안 해줘. 쓱은 어딘데? 인천? 인천 가면 안 해줘? 너무하다. 아직 좀 해주지. 일어나야 돼. 나 옛날에 국가 부른 적도 있어. 했었어요. 무반주로 자료하면. 보이니까 재밌다. 볼만하고. 아웃이야? 볼 세 개면 뭐라고 안 했나? 볼 네 개면은 그냥 1루로 친지. 아직 반발 남았다. 나 졸려. 자 이렇게 해. 와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공이 이렇게 온 거. 대박. 너무 신기해. 와 이제 우리 차례인가 봐. 다 왔어 지열이다.
혹시 뭐예요? 지금 2대 0이야?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 치지? 12번? 9가 마지막인데 동점이면 계속 가요.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점수가? 승부한대요. 어? 23대 0까지 봤어요. 아픈 소리. 12 정도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쟤네가 한 점을 못 들고? 좀 후하네요. 아니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줘. 편집자님은 야구 좋아해요? 그래, 좋아해요. 야구. 말 걸어. 세이비지. 이런. 아주 모든 요정을 다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야구 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재능을 발휘하여 응원가라는 응원가는 빨리빨리 습득해가지고 승리를 위하여 우리 두산 베어스가 이겼고요. 약간 그래도 야구라는 장르에 좀 재미를 붙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왜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너무 알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아주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꿀잼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오늘 완전 뼈저리게 실감하고 야구는 인생이다 이거야. 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9회 말 10회 말 9회 말 때까지 모른다 이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 아주 그냥 교훈을 많이 얻고 갑니다. 교훈을 줬어. 예! 승리의 전 퀘스트 성공!